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? 네,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바로 이 유니크라는 회사입니다. 동사는 이 차량 이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이고요. 배부 쪽을 좀 전문으로 주요 제품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주로 이 자동 변속기의 이제 핵심 부품인 이 유압 솔레노이드 밸브를 국산 개발에 성공하면서 현대 기아 자동차와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트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점유율 약 70%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향후 이 시장에서 이 친환경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이 저감 기술과 좀 높은 연비를 실현하는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요.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다단 변속이 필요하고 이런 그 고성능의 이 솔레노이드 이 밸브 기술이 이제 필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동사는 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는 이제 6속 그리고 이제 8속까지 양산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10속 고객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자체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기존 이런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최근 이제 시장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역시나 이 수소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수소차의 이제 핵심 부품이죠. 이 수소 제어 모듈을 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가 이제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친환경차에 장착이 될 거고,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수소 관련주로 이제 엮이고 있는데요. 어제 이런 좀 시장에서 굉장히 이 수소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움직였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이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특히 이 생산 보조금 등 이런 산업 지원책에 좀 담겨있던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이러한 기대감에 특히 이 그린 수소를 생산할 때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세계 수소 산업이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할 거다. 성장기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수소 관련 종목들을 좀 움직이게 했던 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지난 5월에 국회에서 좀 본회의를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런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라든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거고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. 구체적인 수소법 개정안에 따라서 이 수소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좀 주가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조선 쪽이라든가 뭐 폐배터리, 조선 기자재, 신재생 에너지, 뭐 방산 등등 당분간 이쪽으로 이 섹터로 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수소까지 지속적으로 수급을 체크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 통해서 간단하게 이 회사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구간 이제 최근에 이제 저점을 조금 다시 만들고 5월에 조금 부각을 받았다가 다시 밀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요. 썸바닥 만들고 다시 이제 이평선들이 조금 수렴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7,000원 부근에서 단기적인 좀 슈팅보다는 이 수급 체크하면서 승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8,000원 부근에 강한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항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일단 목표가는 8,000원 부근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6,000원, 매수가는 현재 부근에서 한 7,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유니크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